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김혜권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그 음악 자체로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의 뭐 희열, 뭐 전율, 뭐 감동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가 그런 음악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뭐 좋은 거 있다면,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소개도 시켜주고 야 이거 뭐 해봐라 약간 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음악을 들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좀 감상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뭐 벗어나서 뭐 실용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드럼을 잘 치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드럼을 좀 더 잘 치고 싶기 때문에 제 영상도 보고 뭐 유튜브도 뭐 다른 영상도 보고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건 부정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악을 잘 안 들으시지만 그래서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드럼을 잘 치기 위한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음악을 들으시면요 기억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런 기억이 남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노래 한 곡 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귓가에서 떠나지가 않는다. 뭐 길을 가다가도 뭐 흥얼거리게 되고 뭐 잘 때도 흥얼거리게 되고 뭐 다음날 돼서도 뭐 흥얼거리고 뭐 귀에서 아니면 머릿속에 막 그 멜로디가 떠오르고 뭐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행위를 하신다면요 음악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그런 음악적인 기억력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듣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토양, 그러니까 음악적인 밑거름을 좀 그런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그런 연주가 나중에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필인을 연주를 하는지 어떤 리듬을 연주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떠한 연주를 보고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악보를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음악을 들으시면 그 어느 순간부터 드럼 소리가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그 전에 들리지 않던 드럼 소리가 좀 더 이제 집중되게 들리고 드럼 소리만 들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드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의 연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 연주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드럼 실력에 아니면 드럼 어휘력에 굉장히 큰 도움,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처음에는 뭐 이제 말을 못 할 테니까 듣기만 하잖아요. 그 행위가 바로 음악을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뭐 어버버어버버 하면서 이제 옹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애기들이 이제 한 몇 년간은 이제 듣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듣기만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밑거름들이 나중에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드럼 연주를 많이 보셔야 여러분들의 연주도 그 밑거름을 토대로 더 좋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드럼 연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이제 성숙해져 갈수록 드럼 연주 외에도 이제 다른 파트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멜로디 라인 혹은 이제 뭐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베이스 기타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악기들의 연주를 의식적으로라도 들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어쨌든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머리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드럼 연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추어 아니면 이제 프로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드럼 솔로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보통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음악들, 멜로디 라인이 있는 그런 연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는 드럼만 연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드럼을 잘 연주를 하시려면 다른 악기들도 아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나 멜로디 라인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해죠. 이건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를 하실 때는 그런 멜로디 라인 정도는 머릿속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끔,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들어주셔야 드럼 연주도 그와 이제 뭐 상호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뭔가 연주도 같이 더 잘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 라인들을 좀 더 아시거나 그런 기억 속에 남기려면 반드시 음악을 들으셔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음악적인 토양을 또 단단하게 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와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언어에 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 야, 나 오늘 시험 망쳐서,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에 있어서도 그런 앞뒤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피린을 배웠어, 또 어떤 죽이는 릭을 배웠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지를 않는다면 전혀 생뚱맞은 장소에 그런 피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판단, 음악적인 센스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앞뒤 맥락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나는 뭐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오는 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보지 않고도 드럼 연주를 하실 수 있었으면 대단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한다,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음악을 안 들으시거든요. 그냥 악보만 보고 뭐 어떤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몰라, 근데 악보는 있어, 그래 악보를 사놓고 이제 보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악보만 그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취미분들,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많으시거든요. 그렇게만 연주를 한다면 일단 문제는 그 악보 자체가 잘못된 악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확한 악보가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안 들으면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악보만 보고 그냥 똑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음표 이외에 무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드럼 잘 치기 위한 방법에서 노트 외에도 뭐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트, 그러니까 악보는 뭐 맞게 칠 수도 있지만 어떤 뉘앙스인지에 대한 뭐 어떤 톤인지 어떤 감정인지 그런 것들은
악보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을 들으셔서 그런 느낌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본을 읽어도 배우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셔야 좀 더 좋은 연주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뭐 꼭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 뭐 드럼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그 자체로도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악을 듣는 행위가 그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